사랑한다고 수화로 말한다. 나도 사랑해. 엄마가 머리를 넘겨주려 하자. 아, 엄마, 나 이제 애 아니야. 음성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넣어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돕는 배리어프리 영화. 이 배리어프리 영화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가 개막했습니다. 의지만 있으시면, 마음만 있으시면 어느 분이든지 참여해서 보실 수 있어요. 여기서 어느 분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이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자막 읽기가 불편하시거나 하는 어르신들 포함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라서 관객을 고르지 않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배리어프리 영화제. 개막작의 배리어프리 버전을 연출한 전계수 감독과 여러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훈 아나운서와 배우 박지수가 사회자로 나섰습니다. 그 중에도 특히 눈길을 끈 이창훈 아나운서는 장애인 뉴스 앵커 출신으로 2012년부터 배리어프리 영화제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.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화제라서 기꺼이 또 당사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 임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영화제가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향유에 대해서 청각장애든 시각장애든 그것의 문화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. 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외에도 배우 공유, 임수정, 한지민 등이 화면 음성 해설 내레이터로 참여해 영화의 생생함을 더했습니다.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배희관 밴드의 수아가 함께한 축하 공연도 준비됐는데요. 정기적으로 계속 한 달에 뭐 한두 번이라도 CGV에서 하는 영화 말고 그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장애의 어려움을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.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하는 제5회 서울 배리어프리 영화제.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